6.25 전란 중에 태어난 전쟁둥이 외동딸. 아유, 이른바 전쟁둥이신데 그러면 와. 거의 7순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7순이 됐는데 더 슬퍼지네요. 아, 사실 저는 유년기를 아주 제일 거지같이 지냈어요. 전쟁 그래서 직후라. 억울해요 좀. 저희 어머니가 조금 더 늦게 낳든지 뭐 조금 빨리 낳든지 이랬으면 되는데 해필 그때 나셔가지고 그 폭격 소리가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사람이 하얀 입합에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물고구마 빨아잡쌌어요. 그러면 젖이 안 나오죠. 젖이 안 돌죠. 돌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면 저는 뭘 먹었느냐. 젖이 나와도 안 나오니까 쌀에 조금 얻어서 물을 많이 부어갖고 이렇게 끓이다 보면 미음도 아니요 이렇게 미음만도 못한. 네. 그럼 그걸 숟가락 이렇게 떠서 거기다 저희 어머니 말 맞다나 설탕가루 그거 조금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대주면 살아보겠다고. 예. 저도 지금 젖 먹어야 될 나이에 밥을 미리 먹은 거죠. 네. 쪽쪽 빨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뭐 늦게 나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인생이 별 차이 없어요. 저예요, 조금 늦게 저. 조금 더 늦게 나갔으면. 그쪽은 어땠는데? 예? 그쪽은 어땠어? 아, 우리는 뭐 전쟁 이런 건 몰랐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적에. 아유, 그래도 조금 더 난 거지. 정미소집 아들로 유복하게 자라셨잖아요. 안 굶고 사는 거예요. 네. 그때는 굶으면은 근데 제 나이 10살까지요. 매일 엄마한테 듣고 이 나라에서 듣는 얘기 아껴라. 그다음에 사람만 보면 식사는 하셨어요. 난 맨날 옛날부터 그거는 우리나라 어른만 보면 해야 되는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뜻이 있는지 몰랐고. 네. 무슨 끼니 때 누가 오면은 어머니가 당신 밥을 먹다가 항상 반을 덜어놔. 아. 할머니도 그렇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오다 가다가라도 누가 오면 네. 아유 이거라도 잡숴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쌀을 꼭 한 공기를 그 부뚜막 있죠. 예. 거기다 저금을 해요. 쌀 닦으다 말고. 그걸 왜 안 했더니 그걸 모아요. 그래가지고 명절 되면 그걸로 떡을 해 먹어. 미리미리 네네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듣고 자라갖고 나도 모르게 지금도 뭘 보면 버리지 마. 막 쌀 한 알 버리 그 막 새댁들이 막 밥을 이렇게 다 버리는 거 보면 저희 할머니가 큰 벌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아유, 예. 그러니까 뭐 버린다기보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네, 그래갖고 저는 아주 그런 거를 아니야 나도 버리지 마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생긴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인사가 재건합시다. 이거였어요. 뭐든지 고치고 전쟁통에 이제 그렇게 다 했던 거 일으켜 세우자 이거죠. 다시 고쳐서 쓰자. 아유, 네. 저도 새마을운동 할 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여기선 뭐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도 전쟁통에 태어나셨어도 외동딸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명딸, 외동딸은 참 귀한 존재지 않을까요? 예쁨 좀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방송국 제가 처음에 들을 때도 아 쟤는 말이야 애가 인사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한 속된 말로 싸가지도 없어 비고 그냥 혼자서 부잣집에서 네. 이렇게 막 그 좀 예의 없이 자라네 그렇게 봤어요 저를. 근데 저는 전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저 사진 나오네요. 덜망덜망하니. 네, 저랬는데 아기도 역시 우리 집에는 저밖에 없어서 저는 친구가 없었고 그다음에 강아지하고 병아리가 제 친구였고. 그러면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우셨던가요? 아니요. 우리 외갓집은 참 잘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99칸의 한옥집. 네. 종로에 그것도. 그런데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계속 집을 줄여먹은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저희 증조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아줌마들이 막 뭐 침모 참모 행랑채 사랑채 그래서 행랑어멈 뭐 사랑어멈 이렇게 아니, 불렀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예,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대문을 둘 개 열고 들어가면은 안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든지 그 아침에 밥을 먹거나 뭘 하면 아주 상이 그 교자상 그게 막 쫙쫙 몇 개씩 깔렸죠. 예, 그리고 이 가마솥에 밥은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맨날 못 들어오는 게 섬으로 들어와요. 숯섬 장작 뭐 그다음에 쌀 이렇게 가마니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옛날에 우마차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알아요? 아예 알죠.
그럼 소가 마차. 소가 그러니까 저기 하면 예, 앞에 끝까지 종로 거기가 다 그 우마차가 다니고 전차 세상에. 다녔으니까. 아니 태어나자마자는 일단 전쟁통이었으니까 제대로 못 드셨는데 네. 유아기에는 그래도 좀 형편이 괜찮다가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피난을 나가서 난 거니까 아. 제가 그런 거고 이제 집으로 와서는 이제 외갓댁에서 이제 사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는 결혼이 뭔지도 몰랐대요. 아. 그냥 어디 가자. 네. 할머니가 예. 그래갖고 딱 보니까 저렇게 생긴 남자가 있더라는 아,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인물은 출중했군요. 엉겁결에 저를 보시면 몰라요. 저희 아빠가 네. 코가 이렇게 대리미자만한 게 아. 서구형으로 생겼어요. 네. 아니 인물이 좋으시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쳐다보면 날 똑바로 봐. 엄마 왜 이렇게 날 쳐다봐. 넌 어쩌면 그렇게 니네 애비만 닮았니? 이래요. 근데 빨간 옷에 뭘 입혀갖고 저희 증조할머니가 데리고 갔는데 여주인데 배꽃이 막 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한테 김학래 씨 같이 생긴 남자한테 아저씨 저 배꽃 좀 하나만 따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남편인 거예요. 어머. 그리고 시집을 가셔갖고 어머. 첫날 밤을 치르고 결혼식도 한 일주일을 했대요. 눈 붙이고 입도 붙인대요. 풀로. 왜냐하면 귀머거리 3년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이 쪽돌이 그걸 쓰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게 일이래요. 그 시절만 해도. 예. 네. 그래가지고 네.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댁은 여주인 거죠. 근데 거기에 배맛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좀 부자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뭐 난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네네. 이제 서로 피난들 가고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이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가 입덧을 하는데. 막 이 폭격이 오는데 쑥덕을 해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찢다가 뿅 하고 팍 하면 뛰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지. 세상에나. 그 친정으로 와갖고 합류해서 피난을 가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빠 쪽은 빠이빠이 한 거죠. 아. 그러면 배현정 씨는 외가에서 자라신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외가에서 이제 저는 정조 할머니 밑에서 손에서. 컸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장녀예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있는 거 같고 아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아... 예, 이제 장사를 막 하셨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돈을 벌어 오신 거고 그렇죠. 증조 할머니 손에서 어린 시절까지 저희 외할머니는 외정시대 때 보통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따지면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죠. 그게 신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살림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할 줄을 몰라니까 당신의 그 할머니의 엄마, 증조 엄마가 막 살림을 해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할머니 손에 이제 크신 근데 거네요. 근데 증조 할머니가 천년만년 사실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 내내 돌봐주셨던 거예요? 제 나이 11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러면 11살 이후에 배현정 씨는 좀...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컸죠, 혼자. 아이고, 참. 할아버지 얘기는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오고 할머니들 얘기만 그러고. 왜냐면 할아버지는, 할머니들이 강했구나. 아니, 네. 할아버지는 조금 그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게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에 들어오시면 난 자고 있고. 예전에 다 그랬죠. 이러니까 잘 모르는데 네. 어쩌다 노는 날이면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저를 무릎하게 이렇게 앉히셔요. 그러면 입에서 늘 연시 냄새가 났어. 근데 약주를 하셨으니까. 아. 예, 그래서 할아버지 사랑은 그렇게 못 받았어요. 그야말로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예, 우리 배현정 씨를 만든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 볼게요. 남존여비의 시대에 공부를 하기 위해 이를 악물다. 네. 그때만 해도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진짜 생각인데.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삼촌이 할머니가 싫었어요. 미웠고.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중학교만 나와도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그건 최고의 학부다. 그리고 대학교를 나오는 애들은 재벌만 다니는 거다. 그리고 여자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면 팔자가 시다. 콧대가 높고 이러면서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그 시절에는 참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그리고 딸은 많이 가리킬 필요가 없다. 맞아요. 그래.